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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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SKT T1의 미드 페이커입니다. 저희는 일단 이번에 정규 시즌 마무리하고 며칠 동안 좀 쉬다가 이제 다시 결승전 준비를 달렸고요. 이제 결승전 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연습만 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정규 시즌 동안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휴가 때는 저는 크게 뭘 하진 않았고요. 그냥 좀 최대한 휴식에만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어느 팀이 이길지 예상은 못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좀 KT가 이전보다 폼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KT가 이겼던 것 같아요. KT가 확실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, 저는 약점이 좀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들을 좀 파고들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. 폰 선수는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잘 하는 것 같고, 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막 캐리력이 높거나 그런 면모를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경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이번 결승전은 아직까지는 저는 예상이 잘안 되고요. 확실히 좀 근데 제가 이제 준비를 잘해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쉽게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KT는 저는 전체적으로 좀 다들 캐리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저는 좀 딱히 한 선수를 꼽기보다는 팀 전체적으로 다들 좀 잘하는 것 같아서 꼽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KT가 일단 운영적으로 되게 공격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들을 좀 조심해서 하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. 저는 새로운 컬러라서 마음에 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흰색이나 검정색 같은 그런 색깔들을 좋아해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원래 좀 간단한 색깔을 좋아해서 네. 저는 별로 의견을 안 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면 사면 될것 같아요. 검정색이나 흰색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결승전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, 이번 결승전 꼭 저희가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